하는 프로그램 주식빅리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일단 월요일장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올해 마지막 12월 FOMC 그리고 이를 앞두고 나올 예정인 CPI와 PPI 물가 지표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양 지수 현재 2시 구간 시장 상황 흐름 확인을 해 보시면 양 시장 분위기가 살짝은 다른 모습인데요. 일단은 빨간 불을 켜주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는 보합 건수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19포인트 그래도 2,500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이 거래의 연속 강세입니다. 오늘 835선, 830선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이 홀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까지는 양 매도로 함께 매도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소폭의 매수 쪽으로 다시 한번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섹터별로 주요 종목 한 종목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4분기 흑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1% 내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가 1%, 그리고 셀트리온도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홀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강한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2차 전지주들, 로봇주,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로봇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IZ 넥스원이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로봇주들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봇 기업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발표를 했는데요. LIZ 넥스원이 인수하기로 한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는 올해만 약 4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고요. LIZ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본업인 방위산업에 더해서 이 로봇의 기술력을 접목시킬 예정이고 또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LIZ 넥스원이 23%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로봇주들 로보티즈는 14% 급등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콘텐츠 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 소식이 오늘도 강력한 호재가 되면서 이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관객이 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또 1000만 관객을 돌파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와이더 플래닛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오늘도 강하게 강세 보이고 있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새로운 자율주행 국제법 제정이 논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진행이 된다면 신기술 도입이 더 원활해져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에이스테크가 16%, i3 시스템이 11%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 12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벤트를 준비를 하면서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봐야 할지 오늘도 주식빅리그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빅리그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하필이면 오늘 첫 주 시작하는 주식시장인데 네. 주식시장에서 제가 방송하는 날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희한하죠. 그리고 코스피는 약간 좀 보합 중이고 코스닥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 선생님 네. 이상해요. 저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예상치보다 성회가 됐어. 원래는 예상치보다 성회가 되면은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긴축이 다시 될 수가 있다. 그쵸. 그 우려감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요.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가 되면서 미 시장은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거 뭐 어느 잔단에 맞춰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번 주 금요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용지표는 어차피 둔화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 나라가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 이거니까요. 그리고 CPI나 여러 가지 PPI 물가지표 등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면 그동안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 이 우려감에 예전에 2년 전, 3년 전에는 시장이 무너졌지만은 이번에는 다르죠. 금리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둔화가 되어야 금리가 인하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이렇게 작용이 됐죠 왔는데 오히려 예상치보다 상회가 됐으니까 미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따지면은 CPI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12월 달 CPI가 발표가 되고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에서 어떤 반향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주도 증시 시장에 반향이 나올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CPI가 잘 나와야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은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가 되면은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지금 거미주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솔직히 위여도 아래여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번 CPI가 솔직히 안 선생님 좀 기대가 되십니까? CPI요? 네네. 그래도 계속 좀 둔화되는 추세니까 네네네. 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둔화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이 시장은 또 언제 악재의 명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또 떨어질 수가 있다. 네. 어차피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어야 CPI가 갑자기 둔화가 되고 있네? 그러면은 CPI가 갑자기 예상치보다 상회가 됐네? 하면은 또 금리 부분은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쵸. 약간 좀 되게 예매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금리가 CPI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물가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이게 딱 중요하진 않습니다. 못해도 수요일날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파월 의장이 매판적인 발언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매파적인 발언이에요. 그럴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여 내어도 되겠다. 금리여 내어도 되겠다. 얘기를 하면 그 후에 또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네. 유가가 또 떨어지면 달러가 상승되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지표 등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뭐 화수, 목, 주식 투자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에 의해서 떨어진 개별 종목들이 이번 주 3, 4일 동안 어떤 지표에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그 전까지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목요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표는 CPI가 완화가 되든 간에 아니면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시장은 차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또 풀어보면서 제가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을 통해가지고 이 누안톡방에서 수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또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또 문자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또는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또 일단 시황 정리를 좀 들어봤는데 미국 FOMC 전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워낙에 요즘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에 또 반대급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시장을 보니까 코스피는 살짝 약한 모습이긴 한데 코스닥 쪽에서는 또 우리 2차전지주들이 오늘도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네, 희한하죠.
희한하게 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오늘 오전에 환율이 상승해버렸어요. 네. 환율이 하락돼야 하는데. 근데 환율이 상승되니까 누가 먼저 빼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외국인들이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을 향해야 하는데 2차 전지 쪽을 향하지 않고 개인들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대주주의 양도세, 그 양도세가 발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2차 전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그동안 지금 현재 조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상승한 게 2차 전지고 그 2차 전지에서 대주주가 이번에 향도 정부에서 만약에 10억 쪽으로 올린 30억 쪽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대주주들이 물량을 안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2차 전지일 것이다. 그 기대감에 반도체 외국인들이 오늘 뺀 거를 코스피에서 나오는 수급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쪽으로 수급을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사실 미 증시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 주에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그 부분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이번 주에도 상승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이버트럭 7,500만 달러 정도가 보조금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뉴스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테슬라가 푸디 마켓으로 시작이 되고 테슬라 주가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니콜라만 빼고 니콜라는 요즘 좀 재정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리비안 쪽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와 연관된 우리 한 달 반 동안 끌고 왔던 NNF 있죠. 그 NNF하고 연관된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FOMC가 어쩌고 저쩌고 고용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CPI가 어쩌고 저쩌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이 올 것이고 네. 설사 차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로 이 부분에 따라서 호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 시장은 웬만하면 관망하면서 2차 전지 종목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장 관망세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2차 전지주들은 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더 많은 정보들이나 분석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 뜨니까요.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또 이번 주 그리고 오늘장에 어떤 테마를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핫 테마들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전에도 이번 주에는 네. 2차 전지주를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저는 무조건 2차 네. 전지죠. 자세히 좀 설명을 네.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보다도 에코프로 머티가 더 갭상승하고 있고 네.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머티를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회사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양극재 회사이기도 하고 에코 머티플러즈 같은 경우는 하이니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그동안 에코프로 머티가 제가 한 달 반 전에도 계속 방송을 말씀드렸지만은 36,200원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방송상으로는 NNF를 갖고 왔는데 네. 에코프로 머티니어 제가 300% 이상 단놈이 올라갔어요. 네. 희한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의 NNF 사양은 끝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량주도 위주로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역 종목도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LNF가 18만 5,100원입니다. 하, 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선생님. 네. 이거 19만 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20만 원만 넘으면은 약간 좀 관심이 붙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던데 근데 희한하게 에코그룹이 상승할 때는 NNF가 떨어지고 있고 NNF가 상승할 때는 또 에코그룹이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제일 혜택을 못 받는 게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다 보니까 그와 반대는 반반 매수세가 NNF로 갔죠. 그리고 이번 주에 NS 머튼이어즈의 산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W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NS 머튼이어즈하고 NNF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법망을 피해가지고 정부채 사업을 합작으로 만든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회사가 같이 동방으로 이번 주에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는 사실 좀 차익이 나와줘야 NNF 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니어즈는 코스피 200 그 특례 사이비아는 호재성 때문에 오늘 잠깐 상승하는 것뿐이지 언제 또 한번 강하게 떠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장 2차전지가 좀 조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수정법이 내년 1월달부터 되거든요. 1월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NNF 지금부터 더더욱 곤약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도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 LNF와 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등 또 2차전지 대장주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밖에도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테마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사실 어떤 종목을 갖고 오더라도 저는 일단 첫 순위는 NNF입니다. 네. NNF고.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NNF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르게 종목을 갖고 왔고 NNF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일단 이번 주 한 주 동안 첫 번째로 봐야 할 거는 테슬라 섹터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장면을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저는 테슬라가 오늘 오전에 기사가 떴어요. 사이버 트럭이 뭐 생긴 게 어쩌고 저쩌고 하던 간에 어차피 테슬라에서는 일단은 미국의 법망을 통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온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양극재 주 원료인 하이니케, 그 하이니케의 NNF 거로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법적으로 효망은 이 계약은 3조 8천 원 이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에코프로비엠하고 삼성 SDI하고 40조 원 이상은 계약을 했고 테슬라하고 NNF하고는 3조 8천 원 이상 계약했는데 이게 차이가 되겠냐? 누가 봐도 에코프로비엠하고 삼성 SDI가 더 상승할 수가 있겠지.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맞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NNF이고 그리고 그 NNF에 연관되어 있는 하이니케이 사이버트럭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LNF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보증금은 못 받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보증금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 발생이 LNF에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I 더더욱 우선형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 주가가 250달러를 넘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하면은 약간 전기차 시장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히려 전기차 시장은 더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이버트럭이 언제 가격이 또 인하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사이버트랙이 지금 일단 가격이 1억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테슬라 정책은 맨날 바뀌죠. 맨날 바뀌기 때문에 이게 주가 호재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버트랙 다음으로 나오는 모델이 Y3라고 해가지고 전기차가 3천만 원밖에 안 한답니다. 그 3천만 원 하는 것도 미국의 법망을 피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니케리어 탑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트럭 관련주하고 테슬라 관련주인 이제 MCNS, 그 다음에 NNF, 그 다음에 명신산업 이 관련주도 역시 체크를 하셔야 하고, 테슬라 주가, 테슬라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LNF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또 LNF를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어서 다음 내용도 확인해 볼까요? 네. 자, 한우선 2차 전지만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네. 이번에는 반도체 노왕장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 영업사원 이영분이 네덜란드로 또 갑니다. 국빈 방문을 해요. 네. 여기에 이재용 회장이 같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이재용 회장한테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가겠죠. 그쵸. 같이 가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여러분들 유명한 게 뭐냐면은 NSP하고 차량용 반도체가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네덜란드 쪽에 반도체 노광 장비를 네덜란드 순수히 그 기술 국산화로 만들 수 있는, 국산화로 만들 수 있는 EUV 노광 장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 회사에서는 NSP하고 반도체가 두 번째로 대표적인 회사가 ASML이라는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ASML 관련주인 반도체 노광 장비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네덜란드에 방문을 하고 ASML에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을 하면은 이와 연관된 관련주들이 상승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먼저 뭔가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된 것처럼 이 종목들이 계속 우선형 형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급등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 소식이 들리고 나서부터는 3%, 2% 정도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은 4%에서 5% 형식으로 점지적 우선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해가지고 ASML 쪽에 방문하면은 이 반도체 노광장비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종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 종목은 저는 히든 종목을 갖고 왔고요. 이 히든 종목은 잠시 후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노광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UV 노광장비 관련주입니다. 이제 옛날에도 아무튼 이렇게 네덜란드 쪽으로 가게 되면 항상 EUV 노광장비 이슈가 주목이 됐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과 또 이재용 회장도 함께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이슈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부터 살짝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QR코드 스캔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 으로 레드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또 오픈 채팅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EUV 노광장비 관련주만 보면 될까요? 정말? 아니죠. 또 2차 전지 또 한번 봐야 돼요. 네. 노광장비는 잠시 후 우리가 히든 종목을 설명해드릴 거고요. 네. 이번 주 정말 2차 전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일단 저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끝나고 가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갑자기 급상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NNF도 2% 정도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저번 주 금요일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에 따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 대주주 상향은 30억 이상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그 기대감에 우리 국내에서 비중이 제일 많은 게 뭐가 있죠? 2차 전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대주주들이 세금을 어느 정도 면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까지 매년마다 12월 17일, 작년에 12월 17일이었을 거예요. 12월 17일날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엄청나게 매도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그 안 좋아지고 그 물량들 다 누가 받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 정부에서 부산 엑스포가 한번 유치가 실패가 됐죠. 그러면서 공매도 제한이라는 정책까지 나왔고 이번에는 주식시장, 1,500만 명의 주식시장을 위해서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혜택을 주려고 이 주식시장의
끝 말쯤에 대주주들의 매도를 못하게 만들려고 이번 전책이 나옴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다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왔지만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마치 사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면 나는데 네. 이번 주 금요일날 레마니아의 날이에요. 미국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레마니아의 말 전에 2차 전지가 먼저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레마니아의 말에 어느 정도 차이가고 조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미국의 레마니아의 날에는 선물 옵션, 선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회피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지 표가 이번에 상회가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이 오히려 반대로 올라간 것처럼 네. CPI가 완화가 되면은 아 경기 침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 생각하에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여기서 버텨줄 수 있는 거는 정부만의 모멘텀이 있고 정부만의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대주주 양도세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 정책 한 방만 나오면은 2차 전지는 다 상승합니다. 대신 반도체도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 반도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많이 상승이 됐고 이 부분이 이미 차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급들은 저는 2차 전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2차 전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차 전지 종목을 계속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의 흐름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미국 내 마녀의 날 전에 좀 상승이라고 그때는 좀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함께 덧붙여 드렸으니까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이번에는 이따 반도체 노관정비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 네. 근데 우리 NNF 한 달 반 전부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 NNF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교육을 알려드렸죠. 네. 그리고 교육을 해드리면서 40몇 프로 정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 NNF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볼까요? 네, 좋아요.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2차 전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물론 테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주주 양도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2차 전지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은 2차 전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2차 전지가 한번 끝나는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인도에서 관세에 대해서 70%까지 낮출 수가 있다. 그 인하가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추가적인 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테슬라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라고 했죠? 하이니케 주 원로인 NNF하고 NS머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에코그룹이 솔직히 말해서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은 리튬하고 원자재들이 중국하고 너무 많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플로하고 이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향후 보면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NNF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NNF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테슬라 주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NNF가 오늘 떨어질 거였으면 5% 이상 떨어졌어야죠. 과거의 NNF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뭐 물론 오늘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1% 이상 빠지고 있는데 그동안 40몇 프로 상승이 되었다가 1% 정도 빠진 거면 뭐 솔직히 껌이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NNF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차익이 돼서 3% 4% 빠지는 게 아니 1%만 빠진다고 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이 조금씩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호수님 저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 동그라미. 안호수님 얼마 있어요? 뭐요? 금액이 얼마 있어요? 저요? 네.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많다고 하면 저를 믿으셨으면 아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NNF에 투자해도 될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약간 좀 돌다리 들리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NNF가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우리 안에서 배 아프게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중간에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냐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되면은 주가는 더 튀어올 수밖에 없겠죠. 뭐 물론 야 지금 에코프로빔하고 에코프로머티가 상승되고 있는데
상승되고 있는데 NNF가 올라가겠냐?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NNF 차트 과거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니네. 그 사람 얘기한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고 NNF 관련주에 더더욱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 이유 없이 기간이 7연속 5만 주 이상을 사지는 않습니다. 설사 10만 주 중에서 만 주가 뺐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뺐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9만 주는 남아있고 그 기간의 매수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또 관심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동안 상승분에 대해서 3%, 4% 이상 빠지는 것도 아니고 빠져봤자 1% 이상밖에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살짝 음봉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횡보 정도로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서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나 또 문자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또 EUV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한 잔만 딱 남아있어요.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네, 보고 갈게요. 자, 네. 여러분들 강력한 무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뭐가 상장하지? LS. 그렇지. 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뿅! 자, 이번 주에 NS 머튼이어즈가 상장이 됩니다. 매번 이 전구체하고 연관된 건 다 머튼이어즈 같아요. 한 달 반 동안, 두 달 동안 진짜 머튼이어즈만 계속 얘기한 것. 네. 에코프로 머튼이어즈, NS 머튼이어즈. NS 머튼이어즈가 상장한다는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NS 전선 아시아하고 NS 구역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NS 머튼이어즈가 따상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고 따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와 연관된 구역주들이 다 상승이 될 수가 있죠. 근데 NNF도 역시 마찬가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번, 2번 제가 써봤거든요. 아무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미국의 이게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앞에서 법망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NNF가. 그렇기 때문에 NNF는 포트폴리오를 잘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극재의 90% 이상 들어가는 전구체에 대한 잔립도를 높인 상황이고요. NNF하고 NS 머튼이어즈는 그리고 NS 그룹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한 상황입니다. 조인트 벤처 하는 게 뭐냐면은 서로 필요한 원료를 가짜 쓰자. 가짜 쓰면서 국내산을 만들자. 그래서 매일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니켈이나 망가 이 하이니카 같은 원료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박아가지고 이 양극재 원료로 써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망을 피해가자 이겁니다. 즉 말 그대로 응급제도 지금 현재 NNF가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응급제는 에코프비엠하고 포스코 그룹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그렇게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은 NNF가 응급제 주 사업을 대구에다가 공장에다가 증설을 했다고 하면은 응급제에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상당히 볼 수가 있겠네. 그 기대감은 주식은 항상 먼저 억지로 반영시키고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산화에 따라가지고 이 NNF하고 NS그룹은 같이 올라가니까 NNF한테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주에서 2주 사이에 NNF 목표가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노안톡 분들한테 드리면서 이 상승하는 모습을 교육하고 통해가지고 같이 아날로그 현실을 쳐다보면서 상승을 발생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가 또 LS 머트리얼즈 상장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관련된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번 주 핫테마 이번 주 이제 핫테마 봐야죠. 볼 수 있나요? 네. 우리 남은 시간 벌써 16분이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레드가 이번 주에 갭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 반 동안 LNF 너무 지겨웠죠. 여러분들 저도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LNF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LNF에 대해서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해드렸던 만큼 오늘은 반도체 노광장비 관련주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네덜란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에 유명한 NSP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노광장비인 ASM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이죠. 그리고 이 ASMA는 반도체 웨이퍼 쪽에 이제 노광장비를 통해가지고
이제 세균이나 이런 거를 감소시키는 웨이퍼 장비 업체인 그 공장 그 기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ASMA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퍼 쪽에 웨이퍼 쪽에 패키징 형식을 깨끗하게 세척해준다. 그런 기계가 갖고 있다. 그런 기계가 네덜란드에 갖고 있고 전 세계 중에서는 네덜란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재용,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꿀꺽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계속 탐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산화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나마 일본이 좀 있기는 한데 일본도 이게 100%도 활용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가면서 이재용 회장도 같이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거기에 방문을 하면은 이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노광장비를 갖고 왔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 테마주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이 윤 대통령이 이번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따라가지고 이 ASMA 이 반도체 노광장비를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네덜란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 정비를 해줄 수 있는 기계는 이 네덜란드하고 일본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4년 전에 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우리 한국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위안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화수소, 이 부화수소 관련주도 뭐 소브레이 홀딩스라든지 이 동진세미킴이라든지 그런 관련 종목들이 다 상승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MA 방문에 따라 가지고 관련 수혜주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야 소브레인 아니냐? 아니면 후성 아니냐, 아니면 뭐 청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네덜란드가 있지만 지금 국산화 시키려고 만드는 반도체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딱 네 군데가 있거든요. 딱 네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네 군데 중에서 지금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점지적 우선의 형식으로 넘어가고 있고 121선을 조금 넘으면서 시장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도꼭지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종목을 봐야겠죠. 그리고 이 반도체 미세나노 공장 관련주니까 이 관련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EUV 관련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국산화 모멘텀 딱 우리나라에서 또 가능한 기업이 몇 개 없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또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히든 종목이 점진적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와 문자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레드라고 두 글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좀 궁금해지는데 좀 네. 다른 내용들도 있을까요? 아유, 다음 것도 충분히 갖고 왔지 아나운서님.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한국은 이 노광장비 못 만들어요, 아나운서님. 그러니까 이 웨이퍼 이제 파운드리 쪽은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 노광장비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웨이퍼를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척하는 공장을 만들려면 네덜란드에 있는 거를 수입을 해왔는데 근데 이 공장 이 기계를 준다고 해도 이 신기술 빼먹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 설계도만 비슷한 걸 이제 몇 개월 유한만 된다 하면서 그 설계도 현식으로 노광장비를 비워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비워주면서 또 세금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하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영업이익이 많이 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광장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산화시키기에는 좀 약간 힘든 상황이고요. 이 국산화시키는 연구에 조금씩 가까워진 회사가 제가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ASMR이 사실 예전부터 국산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이 되는 것보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에 따라가지고 관련 수혜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저는 딱 보입니다. 어차피 네덜란드에 방문하면 원전주도 상승할 게 보이지만은 방산주도 상승될 게 보이지만은 반도체 부분이 아직까지는 유력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 ASMR 네덜란드 회사의 윤 대통령이 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회장들하고 이 사장 임원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한국에 없는 게 네덜란드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도 필요한 게 이 노광장비거든요. 이 노광장비 같은 경우도 기술 협력을 할 수 있게 이제 윤 대통령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줄 수가 있겠죠. 사업이 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노광장비를 통해 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기계를 국산화 장비에다가
좀 더 가깝게 만들고 있는 회사가 더더욱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ASML 관련주를 체크해야 하고요. 저는 이 종목들을 갖고 왔어요.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는 히든 종목을 좀 가렸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은 디바이스 ENG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포에스티라고 해가지고 UV에 노광장비에 포에스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연료를 넣는 이제 무지개 색깔 연료를 넣으면서 반도체가 훼손되지 않는 원료를 주입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은 제가 딱 갖고 온 게 뭐냐면 두 번 부대장에서 갖고 온 거예요. 네. 재장주면은 저기 가여서 안 갖고 오자. 그렇죠? 네. 이 종목이 지금 부대장이 2% 정도 올라갔고 옆에 보시면 히든 종목으로 갈린 게 26,500원짜리가 지금 현재 3% 이상 상승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우리 피디님께서도 보여주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5%에서 6% 이상 또다시 급상승되고 있고요. 이 절대 수도꼭지가 터지기 전에 이 종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주고 계십니다. EUV 노광 장비, 또 국산화 여러 가지 모멘텀들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도 봐주시면 좋겠고 힌트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아, 힌트 더 들어봐야죠. 네. 마지막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자, 여러분들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이제 반도체 노광장비 회사인 ASML 이제 들이실 예정이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노광장비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은 시가총액이 5천억이에요. 안원수님. 네. 이 천원 밑에 갖고 오면 큰일 납니다. 주입합니다. 그래가지고 5천원 이상인데도 근데 시가총액이 높으면은 갭상승이 오히려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정치 테마주처럼 우선주 같은 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해요.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팍팍팍 엄청나게 여유도 안 준 만큼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보다는 일단 시가총액이 높으면서도 제일 먼저 시장에서 그동안 반응이 되었던 그 종목으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을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의 ASML 이 방문 일정에 따라서 노광장비 관련주들이 반도체 수급 쪽으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비 EUV에 대한 국산화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오늘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입니다. 이미 기대감 요소 일단 우선은 현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 이상 상승되는 것보다 어느 날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3% 오르고 오늘은 또 5% 정도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EUV 펠리크 탈부착 장비 개발하는 회사고 최근 120선 돌파 후에 상승 추세를 잡은 회사입니다. 이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또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EUV 노광장비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더 많은 내용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궁금한 점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합니다. 아, 궁금하시죠, 네. 선생님? 자, 여러분들 이제 차트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 딱 세 개만 갖고 왔어요. 이게 노광장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세트는 다섯 개인데 네. 나머지 두 종목은 시가총액이 1,000원 밑에여가지고 약간 좀 그 종목들은 안 갖고 오고요. 네. 시가총액이 1,000원 이상 되는 종목도 갖고 왔고 FST하고 SNS텍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갖고 왔습니다. 근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아, 저 종목이 대전주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네. SNS텍하고 FST텍은 그렇게 유행 좀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면 반도체 노광장비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이력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번에 민 대통령이 어디로 간다? 피리 부는 산업인 것처럼 어디를 갈 때마다 주가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봐야 하는 거고 이 노광장비에 대해서 국산화시킬 수 있는 회사가 FST하고 SNS텍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미리 힌트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 종목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면 예전에 약간 좀 찌라시 부분으로 많이 상승한 이력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되게 높은 회사지만 일본하고 부활수소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일본하고 사이가 만약에 윤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일본하고 사이가 한국하고도 반도체 부분은 안 좋다고 하면 이 돈지세미캠이 대장주로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돈지세미캠이 대장주로 상승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텍하고 이제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 있잖아요.
그 희돈 종목 중에서 전답이 있으니까 이 전답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만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사실 SNS 때 또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네.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많이 상승하는 종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차트 키게 보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대장주 종목을 갖고 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주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 네. 정답은 누안톡방에서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최근에도 차트에는 보니까 11월부터 요들 네.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사실 그동안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 그 기대감도 있으니까 모든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산형인가 하면서도 그 종목에 대한 호재가 있었는데 호재가 없는 거는 또 횡보가 되면은 이 횡보가 되고 또 이게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하고 희망을 많이들 가지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다가올 호재에 따라서 이 종목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종목들은 시장이 좋으니까 우산형 현실으로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여기서 호재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호재성은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간다잖아요. 네덜란드 ASML 쪽에 반도체 노관장비 회사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노관장비 회사로 가면은 우리는 이와 연관된 종목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ST, 그다음에 SNS텍, 그다음에 동진 세미컴을 갖고 왔으니까 이 세 개 중에 대전주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대전주가 있고요. 그리고 1등 대전주 사야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후 방송 끝나고 제가 노안톡방에서 다 한 이 표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핫테마로 EUV 가지고 오셨고요. 관련 종목으로 이 노광장비 관련주 일단 세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고 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이나 이런 테마가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네. 반도체는 좀 내년 이상까지도 길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종목들도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하면 삼성이 지금 이제 72,000원대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이 솔직히 저는 좀 더 우상향 형식으로 갈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삼성이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리가 인하될 때 더 올라간 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으로 10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2차전지 에코프 같은 경우도 사왔다 해서 치웠다에 금리 인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시장이 어려울 때 수급들이 통합 개미 운동으로 또 이 에코프가 140만 원까지 갔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주요 우리나라 사업으로 진행이 된 만큼 예전에 반도체가 그만큼 끌고 갔다고 하면 이제는 2차 전지하고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반도체 부분이 이미 최고가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놓친 부분은 테슬라이고 테슬라가 최고점 아직 못 찍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년 4, 5달 찍었다고 해도 엔비디아 역시 4, 5달 찍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테슬라 쪽으로 갈 수가 있고 반도체만 상승하는 것보다 2차 전지도 같이 상승해야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탄력 있게 가지 않을까. 지금은 경기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가네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던 내 개별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 어느 정도 개별 체크를 하면서 현금화를 만들고 또 다음 시장에 대한 조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언제든지 조정이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현금화를 만들면서 좀 여유 있게 주식 투자를 하시고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부분에서도 매일 수급이 나오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노안톡방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오늘 EUV 노광장비 관련해서 또 오늘의 히든 종목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일지 어떤 전략 필요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레드 전문가님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식빅리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